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에 보이는 놀라운 요정새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해볼 건데요. 저번에 보셨던 시몬키 있죠? 시몬키와는 비슷한 모양이지만 시몬키랑 다른 점이 있어요. 시몬키는 바다에서 사는 바다새우고요. 그 다음에 이 요정새우는 민물이나 논밭에 사는 풍년새우예요. 이 새우는 요정새우는 꼬리가 발색이 굉장히 이쁘고요. 크기도 무려 3c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트리옵스와 같이 건기랑 우기 때에 나뉘어서 건기 때는 알로, 트리옵스와 같은 알로 지낸다고 하니까 보관도 굉장히 쉽고 신기한. 자, 이건데요. 표면 상자를 우선 제가 같이 볼게요. 물만 부으면 준비 끝. 알에서 자라 물에서 쏙쏙. 우선 내용물은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만 인공나무가 있고 뭐 젤이 들어있고 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물이 없는 건기에는 알 상태로 휴망 상태를 유지하며 우기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팩 안에는 휴망 상태인 알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제가 물을 붓게 되면 깨어나서 노플리 우수기라고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조의 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후기 유생이 돼서 뭐 수컷이나 암컷으로 해서 성체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부화를 안 했을 때는 교환도 해준다고 하네요. 사육통 키트가 대형 수조 뭐 해서 알 캡슐, 피트모스 티백 등등에서 엄청 많네요. 우선은 이거를 한번 직접 오픈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용품을 한번 꺼내 볼게요. 용품은 안에, 자, 나와라. 오, 사육통이 굉장히 큰데요. 오, 굉장히 커요. 오, 내용물도 한번 볼게요. 우선 뚜껑을 오픈을 하고요. 오, 이게 약간 팩처럼 되어 있네요. 어, 이건 뭐지? 오, 귀여운 나무도 들어있네. 동동. 오, 모래도 들어있고요. 오, 스포이드랑. 아, 우선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게 제일 좋겠군요. 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자측에는 구성용품이고요. 우선 저희가 제일 궁금한 부화 세팅 요령을 한번 볼 거예요. 우선은 물속에 넣은 피토모스 티백을 넣고 생수를 24시간 이상 재워둔 수돗물 수조의 절반 정도를 붓는다. 아, 나 피트모스 티백은 3일 정도 물을 우려낸 다음 건조시켜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한다. 와, 이거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도 해놓고 피트모스 티백도 미리 담궈둬야 되네요. 네, 알캡슐에 알이 들어있는 상태로 알캡슐 안에 물을 채운 후. 자, 아, 알이 캡슐 속에서 나오면 안 된대요. 캡슐 속에 그대로 넣어놓고 한다고 하네요. 알을 세 번 정도 나눠서 하래요. 굉장히 쉽군요. 자, 우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여기다가 물을 받아두래요. 받아두고 하루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하루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꾸며주고, 지금이 오전 8시니까 저녁 8시쯤에, 내일 저녁 8시쯤에 하면 되겠네요. 자, 물을 받아놓은 상태고, 불순물이 이제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한번 씻어서 제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을 하기 전에 모래랑 가루를 넣었습니다. 네, 이 상태로 하루를 있어볼게요. 이렇게 있어보고 난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작업을 해야겠군요. 이렇게 하루가 지났고, 이게 바로 요정새우 알이에요. 요정새우 알인데 이거는 여기서 몇백 마리가 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알 보시면 여기 알 보이세요? 알이 이 정도 들어있는데 저는 이걸 나눠서 안 하고 한 번에 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를 튜브에서 알을 꺼내면 안 되고 이 물에다가 반 정도 물을 채워주고 붕붕 띄워두면 부화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에 자갈, 그리고 젤리, 크리스탈 젤리, 그리고 다음에 인공수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면은 트리옵스랑 같은 튜브인데 여기 안에 알이 들어있대요. 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거를 내일 한번 넣어야겠네요. 이거는 요정새우 먹이네요. 이거 요정새우 먹이 사용법이 또 있는데 그 요령은 먹이를 태어나서 먹이를 주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요정새우 먹이를 넣고
물을 섞은 후에 냉장보관 해놨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스포이드는 먹이 줄 때 그리고 청소할 때 쓰는 용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 뒤에 뵙도록 할게요. 뿅! 뿅! 네. 컨디션팩도 하루 정도 담궈놨고 물도 하루 정도 해놨기 때문에 염소도 다 날아가고 최적의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픈을 하고요. 물을 조금 넣어준 후에 뚜껑을 닫고요. 여기서 가볍게 몇 회, 한 3, 4회 이렇게 흔들어준 후에 뚜껑을 열고 수면 위에 붕붕 띄워주면 됩니다. 우선 컨디션팩은 아직 안 빼고 이틀 정도 더 담가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풍년새우, 요정새우는요, 트리옵소랑 같은 논밭에서 살고 건기, 우기도 트리옵소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인데 꼭 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부화를 하면 요정새우 먹이를 쓰는 방법과 해서 살아있는 새끼들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